시작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를 아름다운 나비. 이야, 박상태! 아, 윤두 형님! 네. 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예, 스타가 되고 있어. 잘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는 것에서 떡상시켜주는 사제조기 코러스게임! 아유, 황태와 양미리! 호호! 호호!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늘 발동 한사 코러스 세세세 안녕하세요. 저 황태양입니다. 아, 박수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장도현이요? 윤도현이요. 운도영 없다고요? 죄송한 사람이었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로커 아니야? 뭐? 락커예요? 어. 아니, 딱 보면 누가 봐도 성악할 것 같은데 사람? 성악가 아니에요, 이거?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아! 그래! 아, 그 저기 뭐 스튜디오에서 그 이바구니 터시는 분이구나. 난로 드시는 분, 맞죠? 이야, 이제야 만나. 이렇게 생겼구만. 난로 먹게 생겼네. 최고의 밴드, 윤도현 밴드. 밴드요? 뭐야?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드러머인가? 보컬입니다. 보컬? 어, 글쎄, 모르겠는데 전혀. 노래를 전혀 못하게 생겼... 아! 형, 이 사람 그 사람이네. 누군데? 우리 그때 작가가 러브콜 보냈을 때 한번 깐 사람 그 사람이야. 왜 깠어, 우리를? 그래? 왜, 형? 건방지게 우리를 깠다 이거지? 그래! 아, 근데 왜 또 다시 나왔어요? 3만 원 더 준다 그래서. 야, 돈에 움직이는구나. 형, 우리 스타일인데? 어, 아니, 좋다. 사실은 좋은데? 제가 그 뮤지컬을 오랜만에 하는데 어.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 홍보차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대놓고 네. 홍보를 하겠다는 거야? 안 돼, 안 돼요. 이 사람 이상하게 들이대고 있네. 홍보를 같이 네, 영가는 그 이영훈 작곡가. 아, 뜨죠. 아, 뜨지 마. 아니, 그냥 이렇게 생뚱맞게 그냥 막 아무도 없이 홍보를 한다고? 에휴, 말도 안 경우가 있지. 경우가 있지, 사람이. 네. 지금까지 우리한테 뭐 본 게 있었으면 뭐 다 알 건데 뭐 스팸 싸고 뭐야 이게. 조화리...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에이, 왜 이래요, 정말. 아이, 씨발. 아이, 버릴 것도 왜 너. 아이, 어, 아이, 하지 마. 하지 마, 너. 하지 마. 아이, 정말. 나 정말. 정말요, 진짜. 야, 황자 좀 집어넣어라. 이거 뭐야, 형. 아이, 저, 한번 봐봐. 뭐니? 뭐야, 이게? VIP 티켓입니다. 어, 아. 형, 11만 원짜리네. 야, 야 황태야. 기가 막히게 벌렸다. 응? 어? 팔렸다. 어, 팔렸니? 됐어. 이 양반. 좋아, 좋아. 우리 거잖아. 됐어. 우리 받았으니까 황태야 그래도 이분 뭐 홍보하게 해주자. 그래, 그. 저희가 뭐 단어 안 되고 다섯 글자 우리가 홍보하게 해드릴게요. 다섯 글자만? 네. 다섯 글자로 말씀하시면 돼요. 광화문 연가. 안 돼. 제목 다 나오잖아. 제목 다 나오는데 안 돼. 안 돼. 네 글자요. 내가 나와. 네? 오, 안 돼. 안 되는데? 자, 세 글자요. 뮤지컬. 더 줄여. 두 글자요. 보러. 오. 한 글자요. 와. 야, 누가 보면 우리가 이분이랑 뭐 일주일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짠 줄 알겠어. 그러겠네.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랑가 몰라. 형 약간 애드립이 장성돼 있네. 우리가 봤는데 약간 어 골반 좋은데? 좋다. 마음에 든다. 골반 좋은데? 자, 좋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드릴게요. 네. 어떤 노래예요? 아,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곡 중에 광화문 연가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 노래 못 부를 것 같은데. 고음 전혀 못 지를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배운 얼굴이 아니야. 노래를 그러니까. 길에서 배운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 연가에다가 네. 코러스 살짝만 넣어드릴게요. 맞춤만 보시라고.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준비해 주시고 광화문 연가 음악 주세요. 이제 모두 나이 처먹고 주름이 자글자글 없이 변하였지만 옷 옷으로 처발 처발 덕수궁 돌
담기를 무언가 불법 시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세고랑 찾지 나무니 걸어가는 연인들 해찬들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게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우리 모두 가는 데 순서 없다는 윤두현을 따라 떠나가지 마 자리를 요새 뒤담화를 까지 마 엉덩 미 청동길에 작년에 토한 오바이트가 아직 남아 있어요. 비둘기들아 그만 먹어라 눈도피 담배 피 조그만 꽁초가 교회당 마시당 여당 야당 포도당 숭물이당당 예! 아 기가 막히다야 보러스 좋다 보러스 완벽하다 황태야 이 친구 노래 어땠니? 쏘쏘 완전 쏘쏘요 예. 완벽했는데 노래 막내 목소리를 아 먹어 들어가는 목소리 어. 아 그리고 제가 이 곡이 원래 그런 곡이에요. 어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좀 시원하게 지를 수 있는 곡을 한 곡 더 아니 화나셨어요? 네? 내가 윤두현이 됐었어. 아니 아니 아니. 삐진 거 아니죠? 아 삐진. 전 태어나서 삐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손에 힘들어 왔는데 지금. 연주곡이라도 하시겠어. 연주곡이라도 하시겠어. 아 그럼 다른 곡이 뭐 있어요, 뭐? 다른 곡 좀 이렇게 뭐 제가 아, 형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아, 히트곡들이 있나 봐. 그렇게 별로였어요, 제가. 네. 오케이 그럼 낫꽃 낫꽃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아 한 곡 더? 네네. 아 자신 있는 곡으로 좀 오케이. 지르는 곡으로 아 지르는 곡으로 네. 알겠어요. 뭐 악기 같은 거 필요해? 악기 기타 같은 거 있으면 좋죠. 아 기타가 필요하신구나. 네. 그러면, 밴드가 맞네. 아 이거 VIP들한테만 주는 건데 아 일단 그래도 드리자고 아 확실히 바쁘시라고 야 인간 기타 나와봐. 기타예요. 이걸 어떻게 지를 거예요? 이러세요. 자, 이따가 필요하시면은 자 꺾어 제끼고 자 이렇게 조율할 거예요. 이렇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귀를 잡고 네. 조율을. 아. 조율이에요, 그 조율. 그러니까 조율 이렇게 해서 조율을. 아! 이렇게 조율하시면 한번 맛보세요, 한번 조율 한번 해보세요. 예. 조율로 귀로. 예, 조, 예, 귀에 있어요. 여기 잡으시고 여기. 아, 살을 맞대기가 너무 싫어. 아니 좋아요. 그래 얘는 좋겠어. 따라 생각하세요. 그렇지. 오케이 이거야. 이따가 필요할 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인간기다 저기. 아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다 앉아 있어. 기타 거치대에 앉아 있어. 거치대 있어라. 그렇지. 제가 그래서 네. 잊을게라는 곡을. 아 잊을게. 잊을게요. 몰라요 네. 그런 거. 네? 안 들어봤어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아 그런 곡이 있어요 잊을게라는 곡. 그래도 노래가 있네. 있나 보네. 전 알아요. 전 알아요. 네. 노래 뭐 몇 곡 불렀나 보다. 노래 있다. 있대. 야, 방태야 씨 저거 갖고. 야,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코러스 한번 넣어 주자. 뭐 그래. 한번 찌끄려 보자. 맛이나 보자. 예. 뭐. 안 끊고 이번에 한 방에 쭉 갈 거니까.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게 음악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오늘 병만 조금 궁마냥 떠나봅니다. 길을 걷다 길을 걷다 코코넛 크랩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컴퓨터 100일만 하면 전유성 맞고 할 수 있다. 쌍수를 하네 명수처럼 나보다 행복하길 바래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 터치나 바래 바래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너 바래 너 바래 버텨 다시는 내게 5개 6개 7개 8개 울 수 없게 공연 대철 털게 안개처럼 사라져 난 첩이다 다시 못 올 끝이란 날려오라 함께한 추억 모두 흘려보낼게 헤이샷 올리자 널 잊어야 같이 아파도 아플 땐 본죽 두 번 다시 울지 않을 때 사장님 장조림 좀 넉넉히 줘요 인간 기타 잊을게 그렇지 기타
맞춰. 스킨십 바란 말이야. 자, 기타 빠져, 기타 빠져, 기타 빠져. 아직도 휴대폰에 이름. 신이야, 대한민국 최고 락밴드한테 연결했죠. 지우지도 못하고 있어. 이태선 밴드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전화기 들고 한참을 서서 너가 입고 목살 스테이크 널 생각하네. 치킨 청량마요 후처럼 너무나 맛있게요. 안개처럼 사라져가 내 월급 다시 못 올 끝이란 날 윤도현 총각시장 함께한 주공 모두 흘려보낼게. 자 다같이 자 장난이야 그만하고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을 열광의 동안으로 만들었던 주역이죠.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월드컵 미녀 이나 전하다.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음색을 가진 우리들의 영원한 방이죠. 운도형. 마지막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훌륭한 보컬들에게는 붙는 수식어가 있죠. 박효신은 대장, 나오는 보컬의 신, 윤도현은 머리수! 더 머리수 더럽게 만대! 숨 좀 차라! 네네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또 이제 신곡이 나와가지고 아~ 제가 또 코러스 한번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찾아오는 가수마다 떡상시켜주는 스타제조이 코러스계의 아이돌 황태와 양미리. 어이씨. 뭐야?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팔뚝을 찾아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자 인사 나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구형이요? 아, 에쿠스예요? 에쿠스 구형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규현입니다. 귀요미요? 본인 입으로 귀요미라 그러네. 에이, 자, 뭐 하는 거야 남자애가? 모르시나 본데 슈퍼주니어의 규현입니다. 왜? 슈퍼주인이요? 팔로 오셨어요? 안 살 거예요 나가세요. 아, 이 형 진짜 재치 알아. 난 모르겠는데 TV를 안 봐가지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야. 유명한 분이지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 아니야. 근데 아, 우리가 왜 몰라. 발라더요? 어? 우리 같은 샵이잖아요. 같은 샵이야? 이 양반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한다. 같은 샵이야? 어딘데? 우리 인사 자주 했잖아요. 이봐 나 당신 처음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예능에서도 엄청 나시잖아 신서유기. 잠깐만 신서유. 아, 그 신서 그 나감도 그분. 그래 아, 그래. 길바닥에서 만나고 어. 우리도 만났잖아. 근데 그 사람 여기 나온다고? 아 나오지. 신서유기? 그래. 이 사람 큰 활약 없던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없어서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를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그래 간신히 올려놨어. 네. 야, 건방도 떠네. 아 건방이 시청률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건방이 많이 들었네. 아 죄송해요. 이런 친구들이 안 나오죠. 거치네. 뭐 노래를 들어봐야 또 노래는 에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코러스 한번 넣어줘. 어. 아 신곡이 나왔어요 오늘? 아 신곡 그렇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어, 제목이 뭐예요? 7월 5일에 저 투게더라는 곡으로 나왔는데. 오. 트로트요? 투게더요. 두바이요? 아니 투게더가 어떻게 두가 돼요? 애도 이 뭐라는 거야? 늘려 얘는 진짜, 너는... 딕션이 엉망인데? 노래 제목부터가 형 스타성이 전혀 없어. 투게더. 투게더? 투게더 뭘 두 개를 더 달래는 거야? 마! 야! 얘 남자 동생 아니냐? 일단 메가리가 없지만 형 마시아 좀 볼까? 일단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맛배기로? 노래는 에이스인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시고 투게더 음악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윤도현과 도시락 속에 반찬이며 미소 짓고 있어 미소 잠국 있어 쪽팔리에 너무 아름다운
짝꿍 도시락 널 보면서 햄반찬에 내 눈이 멀어 버렸어 내 도시락은 버렸어 전해져도 얘를 이렇게 꼬집으면 꼬집으면 처음 만난 야한 잡지를 보여주면 너물 너무 좋아하는데? 두개 다 아이스크림 5,800원 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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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두 이 새끼야 사랑하는 속에 너만 있겠지 후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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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기억 속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싱그러운 빗방울 될게 내가 될게 매일 싶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건 개소다 신곡으로 푼돈 벌어서 주머니에 몇 푼 쑤셔 넣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다 예! 아 좋다 좋아 야 황태야 이 친구 노래 실력 어땠니? 별론데 고음은? 허죠 저음은? 자처 얘 얼굴 마스크는? 개상 작은 방에 사는 네 와이프는? 별로인 나를 사랑해줘서 참 고마워 완벽하구나 아 근데 이렇게 망쳐놓고 망쳐놨다며? 입 조심해 우리가 망쳐놨다고? 우리 코르세 당신 노예야 망쳤어 너 최소 진짜 몇만 원 더 번다 너 아니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 박자를 가지고 노는 리듬 마법사들이야 아, 저는 한 곡 더 불러야겠습니다 한 곡을 더 부른다고? 부르겠습니다 얘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형 벌써 단단히 좀 고쳐놔 왜냐면 지금 신곡이라서 모르시는 거 같아서 네. 아시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시는 노래 뭐야? 광화문에서라고 광화문? 지난주에도 윤도현이가 와서 광화문이었었잖아 맞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것들 어? 몰라 그 노래 자꾸 왜 와서 그러는 거야 몰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알만한 노래를 아니 귀하지 광화문 이거 엄청 좋은 알잖아요. 곡이야 알잖아요 모른다고? 몰라 우리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형식이랑 맞잖아 원래 아니 샵도 안 가 이발수 다녀 나는 근데 왜 자꾸 강남으로 다녀 근데 그건 궁금하다 뭐가? 집이 상암인데 왜 강남으로 다니냐고 나는 멋있어지면 안 되냐? 난 멋있어지면 안 돼? 어 고집을 부리지 왜 홍대 나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다 왜? 진짜 같은 잡이야? 그래 아니 집이 상암이고 촬영장도 상암인데 강남으로 샵은 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늘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 힘들어 힘들어 그런 노래를 왜 하냐고 나도 힘들어 그래 놓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잖아 저 노래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래요. 우리 저기 에쿠스 씨 아직도 안 갔네 그래 아 뭐라 그랬지 아까 구형 구형 숭례문에서라 그랬나? 제목이 뭐랬죠? 광화문에서 아 광화문 광화문 아, 헷갈린단 말이지 아 얘 때문에 싸울 뻔했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 광화문 연가 거기다가 저희가 광화문에서 에서 앙콩 한번 부탁할게요 노래 제목 똑바로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당황했죠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자 뭐 광화문 뭐 어제 비슷한 거에다 할게요 자 가자 광화문에서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형님 간주 시간도 남는데 사이코로스 유튜브 홍보를 할까요? 좋다 사이코들아 우리 유튜브 채널 황태영 미리 10주 안에 구독자 10만 못 넘기면 계정 삭제한다 구독해라 좋아요 구독 꾹꾹 넌 어땠는지 이 키스는 쉣이었어 아직 여름이 남은 아동내가 박살나서 똥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하이루 반가 반가 전기톱으로 썰어보자 은행 냄새 니 똥 냄새 야구길 들었었나봐 노래 좀 빨리 불러 춤추 쳐지니까 눈이 부시게 김강규 반짝이던 이 덕화는 우발무발 남이 되었잖아 자나깨나 까나이 까리 키퍼웨이 모래빗 냄새 세상이 내 것이었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저런 시절은 안녕 안녕 내 사랑 그대요 바보처럼 자리에 우리 있는 곳 내리면 동굴이 터지면 숨을 안 되는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검은물이 떨어져 햇볕벌레 손잡고 걷던 가슴 그옆에 어디도 답이 어디 갔냐 네가 서 있을지로만 서놓고 저런 잘 노래 확각질을 까봐 기가 막히고 있겠다 얼마나 맛있게 잘 안 맞는데 기가 막혀 근데 얘는 슈퍼주니어도 멤버들하고 왜 안 나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애가 생기는지 세상 살아가는 게 엄마는 까치가 물어준다던데 다른 눈금 찾는 일인지
엄마 그거 아니야. 사실 남녀가 둘이 더위 사냐? 찾으면서 길방하자. 나야 나 길방을 한 사람은 나야 나. 넷플릭스로 성인 영화 본 거. 그토록 날 떨리게 한 통창의 목적. 사랑은 너뿐이잖아. 자나자나 망했잖아. 가족들이랑 계속 공유하잖아. 누구보다도 스킨십을 하고 싶어. 사랑스럽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게서 떠나갔는지.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비가 내리면 아미고 젖으면 립도 꺼 오지 않는 찢을 소설 기다려 동창해. 자 장난 그만하고 소개하겠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대한민국의 유연하며 오는 사람이죠. 유연 이경규형. 대회부터 5대 관심을 받으며 해성처럼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름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슈퍼주니어 대회장 황재성 4.5kg. 마지막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이렇게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땀 흘리는 모습이 매력적인 가수 규현 큐터파크 개장했다. 저게 뭐야 큐터파크 이걸로